제가 이 솔직한 이야기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룰 건좀 제대로 일어났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으면은 다른 무기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7개월 되셨고, 두께는 많이 좋아지셨는데, 길이도 뭐 나쁘지 않으신데요? 예. 연습 안 하신 건 아니네. 연습 생각할 때마다 한 3일에 한 번씩 정도는 계속 그래요? 했습니다. 예. 오, 근데 사이즈는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아, 그래요. 숏을 전보다도 좋아요, 지금. 저 나름대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좀더 열심히 하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그쵸. 15년 전에 확대 수술 받았고, 2년 전에 재고 수술 받았다 그러셨네요. 예, 그렇죠. 아까 보니까 모양은 굉장히 자연스럽던데요, 이제. 아, 그래요. 예. 저도 상당히 괜찮은 거, 처음엔 좀 삐딱해가지고, 예. 그 바로 잡는 연습도 좀 하고 해놨지. 지금 상태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은 전혀 휜 걸 모르겠다는데. 예. 완전. 피조님 그걸 이야기하시지. 뭐, 불편하신 거 없으셨어요, 따로? 다른 건 불편한 건 전혀 없습니다. 좀 이제, 딱한 가지 좀 불편한 거는, 약간의 강직도가 있다 보니까, 팬츠를 입으면은, 밖으로, 그죠? 티 논다 해야 되나? 노출이 좀, 약간씩, 이, 여름 바지라는 거에, 더군다나 이렇게 보면, 좀, 이 아랫도를 유지를 줘야 돼.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무슨 뭐 만약에 공칠 때 캐디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캐디가 캐디 쪽에 뭐 마음이 있어가지고 양반을 세우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런 게 조금 그래요. 다른 거는 불편한 게 없고 임플란트가 이제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예. 그 중에 지금 선생님 받으신 게 조금 더 뻣뻣해요, 이게. 아, 그래요? 임플란트 자체가, 아까 강직도가 있다 표현 쓰셨는데, 정확히요. 아주 좀 뻣뻣해요. 대신에, 아. 실린더가 힘이 좋고, 좀 두꺼운 편이에요. 아, 그래요? 다른 하나는 자연스러운데, 실린더가 힘은 이것만은 못해요.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막 95% 이상은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예. 선생님처럼 페이로니 병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힘이 좋은 놈을 써야 돼요. 아, 그러죠. 안 그러면은 교정을 못 해줘요. 아, 힘이 약한 놈은 교정을 못 해주고, 더 심하면 이게 실린더가 터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 센 놈을 좀 쓰는데, 이게 단점이 이제 발길 안 식혀놨을 때 말씀하신 대로 가끔 이래 좀 뻣뻣하니까 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근데 쓰시다 보면은 이거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됐잖아요. 예. 근데 뭐 한 1년 반, 2년 넘어가면서 조금씩은 더 좋아져요. 완전히 부드러워지진 않고. 그럴 일은 없는데, 지금보다는 나아져요. 근데 뭐, 남자가 뭐, 그런 점에서 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자꾸 의식적으로 이래, 좀 볼루가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 이제 그럴 때 그래. 다른 뭐, 큰 불편한 건 없고,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 경과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면은, 이거는 해놓고 나서 이제, 눈으로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네, 손으로 그렇죠. 만져보면 더 정확한데, 눈으로 봤을 때, 제가 봐서는 되게 좋았어요. 아, 예. 말씀하신 대로 역시나 괜찮아요. 예. 저도 뭐, 우리 원장님 두 분의 아주 재밌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시니까, 이게 기능이 남자한테 어떤 의미다, 이렇게, 어떤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둘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잘 안 될 때도 있었고, 잘 될 때도 지금 있고 이러니까, 이 기능이 잘 안 되는 게 남자한테 어떤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솔직한 이야기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룰 건 좀 제대로 일어났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좀 재밌는 삶이 딱 뭐 한 가지 있다 하면, 특별히 뭐, 성생활이나 나는 그걸 보고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으면은, 다른 무기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성생활 좀 되면서 뭐 다른 부도 뭐 유지가 되고 운동도 재밌게 하고 이러면은 정말 금상첨화인데 한 가지가 빠지니까 뭔가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드는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결심을 했고 또 수술을 해보니까 또 결과도 좋고 삶의 낙이다 이래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 예. 나이 먹으면은 그게 보기보다 뭐 별로 뭐 중요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이 들면은 특별히 뭐 삶의 낙이 그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살아가 보니까 남자한테는 연령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네. 좀 뭐라고 합니까? 뭐 원장님 이래 들으시면 좀 이상하지만 멋진 연애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또 들고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뭐 시간에 관계없이 뭐 그런 게 좋더라고. 내가 몇 년 동안을 아주 고민 참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해봤는데 가적이면은 좀 수술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저는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3-4년 요 강남도 엄청 많이 왔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뭐 볼 일이 없어지고 저 결과물은 없어지고 이 단 한 번 딱 제가 참 선택은 참 잘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시간 뭐 이전에 3-4년 동안 이것저것 다 해보셨으니까 이제 후회가 안 남지.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아 그거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이제 이 치료는 사실은 환자가 원해서 환자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그게 마지막이죠. 아주 좋습니다. 예, 아무튼 정도가 좋으시니까 굉장히 좋고요. 예. 그 시간이 되신다면은 아마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다가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한번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연습만 하시면은 저절로 더 좋아질 텐데 확인 안 해드려도 되는데 시간 나실 때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열심히 연습해가 다시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원장님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